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감사하고요. 정동충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네. 정동충 증인은 CRC라는 이름의 마사지 샵을 운영한 적이 있죠? 마사지 샵이 아닙니다. 뭐 이름은 뭐라고 붙어있든 운동회복기능센터라고 되어있든 어쨌든 마사지를 한 걸로 되어있고 마사지 안 했습니다. 확인된 사실입니까? 그 샵에 좋습니다. 뭐 그 네. 샵이 뭐든지 간에 평균 어림잡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최순실 씨가 왔습니까? 기간마다 좀 다릅니다. 예, 근무 뭐 하던 대충 잡으면 한 몇 번쯤 왔습니까? 2010년 8월경에 처음 와서 2016년 전반기까지 뭐 부정기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몇 번씩은 모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윤선은 몇 번 정도 왔었나요? 조윤선 씨는 전혀 오지 않았고요. 알지도 못하고 그 말 자체는 뭐 좀 위조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 국조에서 장재원 의원이 뭐라고 발언을 했냐면요. 조윤선이 정무수석 시절에 근무 시간에 최순실 우병우 장모와 함께 정동춘이 운영하는 마사지 샵에 갔다가 적발돼서 청와대 감찰반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는데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 국조가 끝나고 나서 우리 증인께서 김필승 이사라고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네. 그분이 우리 증인에게 조윤선이 마사지 샵에 온 적 있지 않아요? 이렇게 물었을 때 본인은 부인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증언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위증입니다. 네. 위증죄 추가되면은 최소한 징역 1년 이상인 거 알고 계시죠? 10년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마사지 샵에서 일했던 증인이 있는데도 사실이 아니에요? 그 증인 데려고 오십시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이 아니라 네. 예. 그리고 박훈영 과장이 K스포츠 재단에 지금까지 근무하고 계시죠? 네. 근무 태도를 문제 삼아서 징계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많은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 가지고 되나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참석하고 있는 노승일 부장에 대해서는 경고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해고를 목적으로 여러 번 징계위를 열려고 시도하시다가 결국 징계를 열었는데 다른 사람들 반대에 부딪혀서 의원님, 징고를 하고 결과는 경고죠. 어떤 근데 생각이든 경고입니다. 그러니 그런 말씀은 본인이 제 생각을 왜냐하면 증인께서 언론 인터뷰에 징계해서 해고시켜야 된다라고 한 인터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반드시 거고요. 반드시 징계하겠다는 말은 했습니다만은 네. 해고는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경고는 본인 다른 사람들의 반대에 의해서 본인이 그렇게 경고로 결론 난 겁니다. 그런데 박헌영 과장은 출석해야 되는 날짜의 3분의 2가량을 아예 출근도 안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을 그냥 여러 번 주의만 주고 징계비에 회부하지를 않았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K스포츠 재단이 가지고 있는 취업규칙 3장 11조를 보면 5항, 6항, 9항을 모두 위반한 사람입니다. 회사의 허가 없이 근로 중에 근로시간 중에 회사 업무에 관련 없는 일을 하는 것. 이거 분명히 징계 사유예요. 그런데 비덱스포츠 이런 정현식 증인은 네. 국조위원이 질문을 할 때 말을 다 끝나고 나면 하세요. 말 중간에 허리 자르고 들어오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최소한의 매너는 지켜주십시오. 네. 그런데 비덱스포츠 일을 보느라고 독일까지 가 있고 비덱스포츠가 솔직히 말해서 이 K재단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면 K스포츠 재단은 수주를 하는 회사고 비덱스포츠는 발주를 희망하는 희망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주사의 직원이 발주를 희망하는 회사에 가서 상근으로 일을 보고 있으면 이건 이해상충의 관계가 걸리고 이 공정거래법 26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징계위 회부도 안 하고 징계위를 열려고도 안 하셨는지 정동춘 증인이 한 몸이거나 한 통속이거나 그 가능성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 죄송하지만 비덱스포츠 관계되는 뭐 독일 관계되는 것은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일입니다.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오기 전에 일이라도 지금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 일을 인지한 순간에 이거는 징계를 해야죠.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일이기 때문에 들어오기 전에 일도 아니고 지금도 보면은 들어오고 나서도 이 사람은 3분의 2를 출근을 안 하는 걸로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본인은 왜 경고는 왜 줬습니까? 출근 안 하는데 경고가 아니라 그냥 주의만 여러 번 줬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주의만 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관련 없는 일에 K스포츠 재단의 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회사 일을 본 이런 사람들을 그냥 묵과하는 거는 정동춘 증인도 이사장으로서 배임과 횡령의 혐의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추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노승일 부장에 대한 징계권도 이게 징계 사유가 뭐였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해도록 모든 언론에 나와서 반드시 징계하겠다. 강력한 의지를 여러 번 피력하시고 결국은 징계를 얻어냈는데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 반대라는 것이 누군지 밝혀주시겠습니까? 답이나 하십시오. 징계 사유가 뭡니까? 징계 사유는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밝힌 내용과 무관하게 내부 문건, 그다음에 내부에서 진행된 여러 가지 정보. 내부 문건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특검과 국정조사의 절차와 쟁점. 이거 뭐 초등생 내친들도 다 알고 있는 문건이라 이거 비밀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다음에 특검과 국정조사장에서 이사장, 사무총장, 노부장, 박과장 등 대재단 직원들의 대응 방침. 이거 뭔가 비밀스러운 모의를 하려고 하지 않으면 이게 비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재단의 우호적인 의원 명단, 적대적인 의원 명단. 이거 뭐 사람들 갈라서 편가르기 하고 첩보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는 이런 문건인데 이게 밖으로 나간 것을 가지고 기밀을 누설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건데 설사 이게 기밀을 누설하는 부분이 저는 기밀 누설이라고 보지도 않지만 누설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내부 재단의 규칙이기 때문에 법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법은 뭐냐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여기에 의하면 노부장의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적법한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적법한 행위를 한 사람을 왜 징계합니까? 본인들이 알리기 그 이에 한 10차례 가까이 폭은 폭행 이사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직원으로서 할 수 없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막 그런 징계가 불가피했고요. 네. 일본이 없는데 그냥 마무리. 지난해 그 이사회 징계위원회 참석했던 사람들 얘기는 징계 사유가 61조 2항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명하는 말은 증인의 감성적인 말은 막 이상하게 안 되고 일단 법을 지키는 적법한 행위를 한 것을 징계 사유로 삼았기 때문에 이거는 사법 강행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걸 별도로 고발 조치합니다. 예.